뉴진스의 소속사 어두워의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이슈의 본질은 방시혁 대표와 자신의 관계가 틀어진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SM엔터테인먼트를 그만두고 빅히트에 입사한 직후 방시혁 의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말 그대로 성사가 항상 이게 말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SM이 있고 민희진 월드 건설해봐라. 다른 걸그룹과 데뷔 순서를 바꾸고 뉴진스의 홍보를 막는 등 오히려 하이브가 방해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지만 돌아온 건 마타도어라고 말했습니다.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우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지, 우리 말 잘 안 듣지, 뉴진스로 엔터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.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라고. 민희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야 된대. 말이 되냐? 왜 니네 이렇게 양아치같이 하냐?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부대표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민희진 대표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지만 직장인이 답답한 마음에 나눈 대화라고 주장했습니다. 직장인이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. 부대표의 캐릭터나 저의 캐릭터나 이 대화가 저희가 진지한 대화인지 웃기는 대화인지 뭔지 전혀 감이 없으시잖아요. 그냥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80% 이거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번 기자회견 직전 민 대표가 무속 경영을 해왔다는 보도자료를 하이브가 낸 것에 대해서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. 무속인인 사람은 지인으로도 두면 안 돼요? 무속인이 무슨 불가촉 천민이야?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이렇게 온갖 막 카톡을 막 야비하게 막 다 캡처해가지고 자신은 뉴진스를 위해 불만이 있어도 조용히 내부 고발을 선택했는데 하이브는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를 오히려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 솔로몬 아기 아시죠? 아니 하이브 뉴진스 아끼는 거 맞아요? 뉴진스 릴리즈 내일이거든요? 근데 어떻게 월요일날 감사를 해?